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이거 참 이자들의 코미디를 넘어서 진짜 코미디를 하네. 진짜 코미디 감독을 대선 기획 총감독 후보로 올려놓네요. 와 참 깜짝 놀래네. 소수민 PD라고 개콘 PD 있죠? 유명하죠? 이게 포착됐네요.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개그 콘서트 소수민 KBS PD를 대선 기획 단장 총감독 후보로 오고 간 이 문자 메시지가 기자 땡겨서 이걸 화면을 봤는데요. 보이시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걸 카톡을 나눈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대선 기획 공개된 메시지에는 김원희 의원이 김영호 의원한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대선 기획 당 총감독으로 만나기로 하셨던 분 만나보셨나? 저는 개콘 PD 소수민 추천받아서 만나보려고 했다 한다고. 그 다음에 당대표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무국은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한다. 돈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이런 말까지 했네요. 이야 그러니까 김영호 의원이요. 만나기로 한 사람과 일단 통화만 했고 단장이 결정되면 그때 만나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분을 단장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개그 콘서트 소수민 PD를 단장으로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아, 이야 참 대단하다. 이 사람을 그전에도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발탁하려고 그랬네. 근데 이 소수민 PD가 거절했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서 정책을 잘 피고 선정을 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탁현민의 쇼로 그런 쇼 있잖아요. 이제는 개그 콘서트 PD로 대선을 총감독하려고. 이야 졌다 진짜 대단하다. 아주 개그 프로로 만들려고 대통령 선거를 이기려면 개그로 해야 된다. 아 슬픈 세상이다. 대단합니다. 그 아이디어에. 야 그것도 무슨 뭐 이벤트 공연 PD도 아니고 드라마 무슨 작가도 아니고 야 개그 콘서트 코미디로 하겠다. 국민들 알기를 이제 코미디로 하는구나. 아니 소수민 PD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 코미디 잘 만들죠. 그러나 어떻게 대선 총감독을 코미디 프로 개그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개그 전문가를. 다 전문이 있는 거예요. 시사 프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노래 이런 저 트로트 콘서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개그 콘서트 이 양반은 이제 개그 프로를 잘 만드는 건데 대선 프로예요. 대선. 왜 자신이 없나? 그렇게 해서 대선을 이게 사기를 치면서 코미디로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부정선거 한쪽에서는 심각한 느와르 장르로 실제로 돌리고 겉으로는 코미디 저 총괄하는 기가 막힌 PD가 코미디처럼 연출을 해서 하게 그런 작전이구나. 그래서 그런가요? 이 여기 대선 주자의 한 명인 정세균이가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영상을 만들면서 말하자면 홍보 비슷하게 자기 홍보죠. 그러면서 틱톡이란 거는 이제 짧은 몇 초짜리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보이시죠? 화면. 여기 이것도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이쪽 걸 완전히 베꼈네. 패러디엔 똑같으네. 이렇게 변신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도 변신해서 마지막에는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외국에서 이미 한 거야. 어떤 사람이 똑같네. 구성이나 옷 바꿔 입는 거나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패러디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 거창한 주제를 하면서 왜 표절을 해? 그러면 마치 이거 외국 영상이거든.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라든가 한국의 정치인 나아가서 한국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는 이거 뭐 표절이야? 그러면 독도까지 표절이 돼요. 왜 진중한 심각한 우리 역사의 문제인 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표절을 해서 해. 첫째, 이런 엄중한 이슈를 표절하는 자체를 그럼 표절로 이게 외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슈가 희석이 돼서 이게 표절이 돼버려요. 독도가 표절이야? 엄연히 우리 땅인데. 두 번째 문제점이 이걸 틱톡에 올렸어요. 15초짜리 영상인데 틱톡은 중국 포털 사이트입니다. 왜 하필이면 중국 포털 사이트에 옮겨? 우리나라는 포털 사이트 없나?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없어? 많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 동영상은 또 유명한 게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올리든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여튼 틱톡은 미국에서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그런 운동이 한참 벌어졌었어요. 대놓고서 미국 정치계에서 요구했어, 우리한테도. 틱톡은 사용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근데 하필이면은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바로 직전에 총리였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틱톡에 올리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춤추고 노래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걸, 그것도 또 표절로. 그러니까 이게 뭐 3중 4중 코미디네. 이러면서 대선 기획단장으로 개콘 PD를 모신다. 아, 쪽팔린다 진짜. 표절만 안 했어도 덜 쪽팔리는데. 또 왜 틱톡이야? 이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거고요. 이 사람 밑에 참모들이란 사람들이 대선 기획을 하면서 코미디 프로 PD를 대선 기획 단장으로 모신답니다. 아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영상 부분, 무슨 뭐 이벤트 부분, 무슨 뭐 그 책임자로 영입하는 게 아니라 대선 기획 단장으로. 그럼 대선 기획을 코미디 프로처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냐? 우리 국민들이 대선 저 경선 과정 이런 걸 갖다가 코미디 보듯이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인기만 끌면 되는 거야? 대단하네요. 그것도 표절로. 그리고요, 독도는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굉장히 국민들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할 것 같지. 이게 오히려, 물론 일본 놈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건 나쁘죠. 그러나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지배하고 있어. 자꾸 우리 입에서 문제가 부풀어지면요, 국제 분쟁 이슈로 넘어가요. 그럼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데로 넘어가고. 아, 우리 땅을 왜 그런 데로 남겨요? 우리 땅인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땅이에요. 실효, 우리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잖아, 거기. 우리 군대가 있고, 우리 경비가 있고, 우리 태극기가 꽂혀 있고. 이게 노리는 게 일본 놈들이 이거 노리는 거예요. 일본은 자꾸 이걸 분쟁화시켜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국제형사재판소 이런 데 자꾸 분쟁 지역은 그거 재판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몰아가려고 그래. 그래 놓고 이제 역사 왜곡한 거 이런 거 들이대서 짐은 본전이고, 재판으로 이기면 독도 뺏어가려고. 그게 작전이거든요. 거기에 왜 휘말려서 우리가 저쪽에서도 막 일으켜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총리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난리를 치네. 아, 물론 이 얼마 전에 일본 저 올림픽에서 지도를 그렇게 그려놓은 거에서 우리가 흥분을 하죠. 외교부나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저쪽 정부에다가 일본 정부에다 항의를 하고 논평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틱톡에다가 표절을 해가며 이렇게 장난스럽게 올리면은 독도가 장난입니까? 독도가 표절입니까? 그리고 뭐 대선 기획을 뭐 코미디도 해요? 그냥 국민들 눈길만 끌면 별짓 다 할 사람들이야. 그걸로 재미봤거든, 탁현민이 작품으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야당이란 사람들도 이런 거에 넘어가서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려고 그러고, 2030이 어쩌고, 무슨 디지털 시대가 어쩌고. 디지털 시대 좋지. 그러나 디지털만 있으면 돼요.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출이 되고, 그게 운영이 되고, 정책이 되고 이래야지. 어떻게 이제 국민 현혹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냥? 서수민 PD가 갈지 수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코미디 한판 보게 생겼네요. 봅시다, 어디 코미디 어떻게 잘하는지. 개콘에 이어서 개콘 요즘 인기 좀 시들어졌는데 그래도 정치판이 코미디니까 한번 잘 코미디 프로 하나 만들어 보시죠. 진짜 웃기겠는데 그거. 야, 벌써 웃음이 나온다. 야, 어떻게 기획될까? 한번 잘 해보세요. 이거 뽀록이 났는데 이것들 비밀로 하려다가 이것도 처리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봐, 코미디로. 원래 코미디 잘하잖아, 니들. 일생이 코미디인데. 사기 코미디. 한번 해보세요.